오늘 에픽카페 라디오 버스킹 게스트는요, 시나위 부활의 초대 보컬 출신, 락의 전설, 대중가요 차트 1등, 멋진 타이틀은 모두 가진 뮤지션입니다. 가수 김종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락앤롤. 와우, 락앤롤. 예. 자, 김종서 씨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몇 개월 만이죠, 저. 그래도 예. 네. 한 2개월 만인가요? 3개월 만인가요? 예, 그래도 이렇게 네. 한번 뵀다고 네. 편안해요. 그때 사실 제가 티는 안 냈는데 굉장히 네. 긴장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때 그랬어요. 앞에 또 저만 긴장한 줄 알았는데 김종서 선배님도 긴장하셨다고요? 사람들도 많이 들어 가지고. 아, 그렇죠. 네. 오늘은 방청객분들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보는 라디오로 김종서 씨를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정옥 씨가 김종서님 반갑습니다. 질투 날 정도로 남편이 종서님을 좋아해요. 남자가 봐도 멋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좋으시겠다. 8321님께서는 종서님 공연 봤었는데 진짜 변함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계속 똑같으세요. 염혜영 네. 씨는 김종서님 얼른 보고 싶네요. 아름답게 종서님께 이 시간은 구속되고 싶어요. 네, 아름다운 구속이죠. 감사합니다. 7399님은 김종서님 라이브 들을 생각에 설레어 하셨습니다. 네, 지난번에 벌써 이제 3개월 됐다고 하네요. 네. 김장훈 씨랑 나오셨었는데 그때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맞습니다. 2부로 저희가 한번 다시 모셔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선배님이 이렇게 LP바를 운영하고 직접 운영하고 계시기도 해서 네. 음악 얘기를 좀 더 네, 나눠보고 싶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래서 그랬거든요. 더 남다르지 않는 게 이제 타이틀이 LP바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친밀감이 있어야 되게 가게에 또 나오신 것 같은 느낌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LP가 꽂혀 있는 네, 그쵸. 공경호 씨가 김종서님은 노래도 잘하시지만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아요. 군살 하나 없이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그대로인 모습 멋지십니다 하셨는데 아 진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매일 운동하죠. 매일 그 아, 매일 운동하세요? 자전거 하고 근력 운동하고 발성하고 네. 하면은 한 시간이 딱 돼요. 네. 한 시간씩 매일 해요. 아 지금도 발성 발성 안 하면은 안 돼. 한 하루 이틀 이제 바빠서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럼 소리가 또 살짝 나빠지고 막 그래요. 아, 저 네, 저는 이렇게 네,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전 진짜 저도 너무 어릴 땐 그냥 막 했어요. 매일 그냥 해도 별 문제 없었는데. 저도 이제 뭐 어리지가 않아 가지고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선배님 에이. 보면서. 자, 오늘 뭐 LP 카페 다시 와주셨는데 그래서 추천곡도 저희가 여러 곡 부탁을 드렸거든요. 네. 또 좀 기대가 되고요. 천천히 한번 꺼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뭐 봄에 자주 나오는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연금송이라고 하지만 네. 김종서 씨에게도 버금가는 노래가 있죠. 네. 겨울의 연금송이죠, 저. 네, 겨울의 연금송. 겨울비. 겨울비. 아유, 저는 겨울 눈이 그렇게 싫어요. 그렇죠. 겨울에는 비죠. 아유, 비죠. 네. 겨울에 무슨 눈입니까? 네. 네. 아 이게 언제 발매된 노래인지 찾아보니까 네. 93년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30년 전인데 네. 지금도 겨울비의 인기는 뭐 여전합니다. 저희도 뭐 틀기도 했고. 네, 뭐 그래서 항상 저의 그 몇 가지 곡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리퀘스트를 많이 받는 곡 중에 하나예요. 네. 네. 뭐 너무 너무 많은데 데뷔 시절부터의 그 히트곡만 해도 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한번 새삼 한번 훑고 가볼게요. 예, 네, 어이고. 근데 제가 이 노래 뭐다 알아요. 뭐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자, 1집. 대답 없는 힘없이 멈춰진 하얀 손 사늘이 그리고 지금은 알 수 없어 지금은 알 수 없어 이 집 네, 겨울비 겨울비처럼 슬픈 노래를 그리고 그래도 그래도 이제는 저 아니 어? 저 그냥 뭐 특별히 외운 게 아니라 그냥 다 알아요. 와. 세상에 눈물 마를 때까지 3집이죠. 이건 민노래가 아닌데. 이 노래 모르는 분 없을걸요? 와, 진짜요? 네, 그리고 남겨진 독배 네. 새벽을 지나 잿빛거리 이거 맞죠? 대박. 아, 이거 아니, 어떻게 알아요? 제가 유독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걸 모를 네. 웬만한 분은 다 아실걸요? 4집 프리스타일은 이거 제가 못 따라할 것 같고 네. 다시는 사는 거야 뭐 이 정도까지밖에 잘 모르겠지만 안다는 거 오집 아름다운 구석 네. 오늘 하루 네. 그리고 영원까지 네. 아. 야 이거 뭐 어떻게 아니 제가 그냥 제목만 봐도 그냥 멜로디가 그냥 쭉쭉 나오는 이렇게 히트곡이 많으시면은
공연하시면은 다들 이렇게 저는 최고의 순간이 가수는 뮤지션이 이렇게 딱 올라가서 무대에서 노래할 때 그 객석에서 많은 분들이 막 다 같이 입을 모아서 떼창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무대는 항상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다른 게 관객 때문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무대는 내가 공연하는 거고 네. 너희들은 그냥 즐겨 뭐 이거였는데 네. 점점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어떻게 하고 같이 네. 융화돼서 네. 이게 그러니까 양방향인 것 같아요. 한쪽으로만 주는 게 아니고 저도 받고 더 큰 에너지를 받으면 제가 없었던 또 내재되어 있던 에너지가 더 나오고 그러겠죠. 예, 그러는 것 같아요. 예. 5833 진짜 감동해요. 앱디 그래요? 그렇게 많이 알아 진짜 이거 뚝뚝뚝 이렇게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아는 거예요. 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저 도현 감독님도 알고 뭐 다 할걸요? 네. 다 고개를 끄덕이거든요. 5833님께서 저희도 다 알긴 하지만 옆뒤처럼 바로바로는 못할 듯 대단하셨는데 예. 그냥 뭐 아주 가사 짧게만 했는데요. 뭐 이혜선씨 옆뒤 종선님 팬이셨네요. 저 완전히 팬이었습니다. 저 고등학교 시절에 노래를 많이 따라 불렀고요. 진짜요? 근데 사실은 예. 아무나 흉내 내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 느낌만. 네. 락을 원래 좋아하셨어요? 저는 사실 헤비메탈로 음악을 듣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물론 뭐 많은 분들이 김종선님 팬이지만 김종선 선배님 팬이지만 저는 당연히 너무나 팬이. 그 락이 기반되어 있으니까 역시 좀 달라요. 그렇죠. 해도, R&B를 해도 다르고 깊이가.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괜히 민망하실까봐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저 밖에서 옆뒤 오늘부터 1일이라고. 윤성환 씨가 겨울 눈으로 신곡 내세요 하셨는데 예. 글쎄요 아직까지는 겨울비죠. 언젠가는 예. 또 선배님께서 겨울 눈이라는 노래를 또 뭐 만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겨울 눈은 뻔하잖아요. 겨울에는 당연히 이런 건데 겨울비가 뻔하지 않아서 좋았었어요. 맞아요. 겨울비 되게 철학 맞고 막 되게 뭔가 더 수산하고. 그리고 슬프지 않아요? 그때는 유독 기억나는 장면이 그 스산한 그런 느낌과 그 김종선 선배님의 그 정말 그 스트레이트를 어디서 하셨는지 그 찰랑찰랑한 머리를 그거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각인된 장면들이 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뭐 기억하실 텐데요. 아니 근데 발표하는 앨범마다 어떻게 이렇게 히트곡이 나올 수 있나 싶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앨범을 내셨던 건가요? 그때? 그랬었죠. 5집까지는 그랬었는데 그게 정말 적지 않은 스트레스였죠. 항상. 그렇죠. 항상 예. 무게가 있잖아요. 이게 막 뭐 또 버금가진 않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이렇게 좀 뒤치지 않는 그런 앨범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전에 거보다 또 뛰어넘고 싶은 그런 뮤지션으로서의 욕심 예. 왜 없으셨겠습니까? 특히 그 타이틀곡 선정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대부분 많은 곡들을 김종서 선배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곡은 다 제가 썼죠. 작곡은 그쵸? 제가 다 했고 작사는 이제 그 좀 약간 그 발라드 약간 사랑 노래 이런 거는 제가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몇 개만 이제 작사를 의뢰했고요. 작사 작곡 편곡을 제가 거의 다 했죠. 근데 작사 작곡 편곡 능력이 사실 너무 엄청나셔서 제가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죠. 네. 진짜 모르는 김정서 선배님 네. 거의 다 만드셨어요. 네. 네. 박진표 씨는 겨울비 LP판을 생일 선물로 받아 마르고 닳도록 들었었는데 종소영님을 LP카페에서 만나게 되네요. 무려 30년 전이군요. 세월의 간격 잊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표 씨. 아니 근데 사실은 뭐 이게 좀 뻔한 얘기긴 하지만 90년대를 진짜 주름 잡으셨는데 그때는 인기가 진짜 어느 정도였는지 내 인기가 이 정도였다 하는 뭐 이런 아유, 저희도 좀 잠시 그렇게 옛날도 아닌 좀 예전 생각을 좀 한번 떠올리게끔 한번 강렬한 에피소드 하나 있으면 좀 약간 알려주세요. 약간 속물인데 약간 속물 같은데 제가 일집에서 그 지금은 할 수 없어 대답은 너무 이후에 지금은 할 수 없어를 발표하고 네. 거기서 이제 앨범이 거의 100만 정도 찍으면서 그때 이제 그 H사에서 나온 그 새로운 신형 중형 차를 뽑았습니다. 진짜요? 이야. 네, 알겠습니다. 네. 뭐 100만 장을 돌파하셨었네요. 네. 와, 정말. 그리고 이게 뭐야? 정산을 그 사과 상자 그 사과 박스.
거기다가 그 말로만 듣던 예, 사과 상자에 그 돈이 들어 있었나요? 이제 그 예, 캐시로 딱 해가지고. 어, 진짜요? 예, 약간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뭐 왜 속물입니까? 뭐 사실인데요. 네, 그게 뭐 당연한 거였고 받을 돈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그때 야 사과 상자에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뭐 그걸로 그냥 다 얘기가 그냥 뭐 정리가 되네요. 재밌자고 하소리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여쭤봐도 될까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때 꿈이 이제 유일하게 꿈이 탈출이었었어요. 저는 학창 시절이 좀 어두웠기 때문에 가정 환경이 좀 네. 힘들었고 현실에서의 탈출. 네. 그래서 그냥 그게 저는 음악하는 거, 밴드를 하는 거였어요. 밴드에서 복근 하는 거 그냥 성공인 게 아니고 네. 그거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오디션을 봐서 그 진짜 운이죠. 천 운이죠. 신하위가 마침 또 보컬 뽑는 오디션을 본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운일 수가 없는 게 당대 최고의 그 그룹 사운드에 그땐 그룹 사운드라고 불렀잖아요. 그룹 사운드의 그 프론트맨이 된다는 거는 정말 뭐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거 기억나세요? 네, 신하위는 네. 그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만 유명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신대철 씨가 유명했죠. 그렇죠. 신대철이 유명한 게 아니고 신대철의 아버님이 네, 신중현 씨가 네. 신중현 님의 그 네. 장남이 기타를 치는데 네. 완전히 이건 청출어람이다. 막 기타를 피크도 안 되는데 소리가 난다. 그 친구는 소문이 참 네. 그러니까 이 참 미디어가 좋은 게 지금은 거짓말 못 하잖아. 아, 옛날에는 그렇죠. 다 거짓말이야. 다 신화야 그냥. 아니, 그래서 어떻게 그 오디션 같은 그러니까 걸 제가 오디션을 봤어요. 근데 네. 운 좋게도 붙었는데 응시자가 없었어요. 저밖에. 그래서 뭐 아무도 웬만하면 이렇게 뭐 소문은 소문이었겠지만 그래도 워낙에 좀 부담이 돼서 응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뭐 하셨어요 그때? 그때 했던 게 레드 제플린의 곡을 이제 했었는데 네. 그 곡을 딱 연주를 하는 거예요. LP에서 듣던 그 소리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 선배님도 놀라셨군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게 정말 영광이었는데 네. 저는 실력이 좀 모자랐죠. 거의 합류하기에는 저는 합량 미달이었어요. 나머지 팀들은 어느 정도 실력이 됐었고 저는 진짜 초짜백이어서 제가 듣기에는 그 블랙독을 부르는 거를 김태원 씨가 들으셨나? 그러셔가지고 예. 한국에도 저런 보컬이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뭐. 그게 나중에요. 제가 이제 신나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방출당해요. 네. 너무 못한다고. 그리고 혼자 와싱 상담을 거의 1년 동안 연습을 진짜로 좀 마포대교 밑에까지 막 뛰어가서 노래하고 막 이제 그런 무모하지만 돼서 예, 그런 과정을 겪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1년 후에 좀 부활이라는 팀을 창단하게 되고 네. 예,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또 솔로로 다시 또 전향을 하셨어요? 나중에 신하위 4집 앨범까지 하고 저는 4집 앨범도 사실은 그 개인 독집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제이가 들어와서 4집 앨범까지 하게 되고요. 이제 거기서 서태지를 만난 거죠. 네. 서태지는 거기서 베이스를 쳤고요. 근데 그 아무래도 이제 붐이 이제 많이 꺼졌어요.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2집 활동할 때만 해도 신하위 백두산 뭐 부활 이렇게 이 군이 형성이 됐었는데 네. 다 해체하고 와야 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동력을 좀 잃었죠. 그러니까 음악계가 전반적으로 좀 장르적으로 좀 뭐 변화의 시기였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절로 그냥 준비했던 솔로를 준비하게 됐고 그게 그렇게 잘 될 줄 몰랐죠. 그게 저를 완전히 그 뭔가 그 스타로 만들었죠. 그 스테말로.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진짜 뭐 길거리를 이렇게 자유스럽게 못 다닐 정도가 됐죠. 저는 그 방송 아마 지금도 너튜브 찾아보시면 나올걸요. 그 데뷔곡 대답 없는 너가 그때 그 특종 TV 연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때 제일 인기 많은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리고 신곡들을 거기서 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라이브 하던 그 라이브의 연주가 되게 리얼했어요. 요즘에는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다듬어진 연주들이었다면 그때는 굉장히 라이브 같은 라이브였거든요. 그래서 마치 콘서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는데 자, 그 곡을 지금 바로 좀 청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노래를 또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선배님께서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김종서 씨의 대답 없는 너를 네. 라이브로 듣는 네. 행운을 또 누립니다.
자, 그러면 네, 아무도 없으니까 저 혼자 박수 치면서 네,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와우. 없이 멈춰진 하얀 손 싸늘히 식어가는 눈빛 작은 그 무엇도 해줄 수가 없었던 나 비라도 내리길 바랬지 며칠이 갔는지 몰랐어 그저 숨 쉬는 게 허무한 듯 느껴질 뿐 라도 내리길 바랬지 며칠이 갔는지 몰랐어 그저 숨 쉬는 게 허무한 듯 느껴질 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신인 가수 김종서 씨 모시고 네. 거의 그 데뷔 때 목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데 아니 정말로 지금도 매일 그렇게 발성 연습을 하신다고 하시는 게 아 그냥 괜한 말씀이 아니시구나. 와, 저 지금
입이 안 다물어지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대답 없는 너. 네. 여러분 라이브였습니다. 어, 예전에 그 텐션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0929님께서 이렇게 방구석에서 편하게 들을 곡이 아닌데 감동이네요 하셨고요. 이덕화님께서 누가 종서영님 저녁 좀 주세요. 배고파서 CD 삼켜 드시네. 아 이덕화 선생님 아니시겠죠? 네. 아유 공복에 그 CD만한 게 없습니다. 네, 이렇게 또 너스레를 떨어주셨어요. 이소정님께서는 명곡 명품 보이스 옛날보다 더 듣기가 좋아요. 옆뒤 김종서님 두 분 노래 아 네 갑자기 저도 껴주시고 아이고, 네. 덤으로 제가 껴갑니다. 정미경 씨는 이제 난 누구의 가슴에 안겨서 아픔을 퇴근길에 퇴근 안 하고 주차해 놓고 김종서님 뵙고 있어요. 저희 고등학교 시절 최고의 가수님. 이혜선 씨가 나 거기 갔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님이 종서님 출연 응원하러 오셔서 제 옆 옆에 계셨다. 와. 어 이거 언제 이야기입니까? 국정TV 그냥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아니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되게 평을 좋지 않게 받았어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걸로 네.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어요. 네 회자가 많이 됐었죠. 예. 그 김종서 선배님도 아마 그때 그 심사위원석에 하광훈 씨였죠? 맞아요. 네, 네. 전영록 씨랑. 어, 야, 정확. 네, 그리고 한 분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래서 다 점수를 매겨서. 네, 맞아요. 몇 점, 소수점으로 몇 점 몇이 이렇게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점수 같은 거 기억하세요? 아, 그걸 기억 안 되시겠죠? 높은 점수 받았죠. 높은 점수 받았던 걸 기억나고. 굉장히. 태조 아이들이 그때 조금 그 당시 상황에 이 친구 살짝 앞서간 음악이었잖아요. 맞아요. 혹평을 받았죠. 네, 그래서 약간 네. 혹평을 좀 받았던 기억이 나요. 야 그때 옆에 계셨다고요 혜선씨? 야 네. 그때 그 정치가 어땠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그때 서태지 표정 완전히 그때는 이미 원래 알고 계신 사이였잖아요 그쵸? 아, 그렇죠 일찍을 네. 보면 제가 코러스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아, 시작할 그렇죠. 때부터 있었고 제가 관심 자 이번에는 추천 LP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뭐 LP바를 운영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LP 중에서 오늘 또 어떤 LP를 저희와 함께 들으려고 네, 공유하려고 들고 오셨는지 궁금한데 어떤 LP인가요? 누구예요? 네. 어렵게 이제 골랐는데요. 네. 저 하면 저는 그 레드 제플린 때문에 밴드 음악을 하게 됐죠. 아. 음악을 하게 된 게 이제 레드 제플린인데 그 중에서 너무 많이 들려진 노래를 빼놓고 네. 그 제플린의 그 후반기 앨범 중에서 그 피지컬 그래피티라는 앨범이 있어요. 두 장짜리 네. 아주. 그 아트웍이 굉장히 훌륭한 앨범인데 나중에 네. 꼭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직접 들고 오셨어요. 네, Down by the Seaside라는 그 뭐 그 노래인데 그 초창기에 그 로버트 플랜트의 아주 폭발적이고 그 야수적인 그런 보이스와는 정반대의 아주 서정적이고 그런 보이스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버트 플랜트의 이런 아주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보이스도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이게 제가 아껴 듣는 노래인데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감하고 싶고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껴 듣는 노래 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같이 듣겠습니다. 레드 제플린 다운 바이 더 시사이드. 정엽의 LP카페 정엽의 LP카페 오늘 라디오 버스킹 김종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우 다들 기억력들이 어마어마하신데요. 이계희 씨가 저도 기억합니다. 7점대였어요. 전영록 오빠가 심사평을 했고요. 이렇게 서태지 씨를 말씀하는 거죠. 서태지와 아이들. 아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노영식 씨는 7.3점으로 기억합니다. 야 정말 기억력들이. 최정민 씨는 이상벽 기자님도 평을 해주셨죠. 네. 기억력 짱으로 인정해드립니다. 네, 장혜진 씨가 얼굴이 얼마나 작으신 거예요. 모자가 반을 가리네요. 러닝머신 한 시간 하시는 거 아니죠? 하셨는데 진짜 관리를 네, 꾸준히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살찌면 안 되더라고요. 노래가.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호흡이 딱 갇혀져가지고 네. 힘들어져요. 되게 아, 살찌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돼야 저는 그냥 이게 어떤 루틴 같은 것 같아요.
고강삼 씨는 말씀을 잘하시네요. 조용하신 줄 알았는데요 하셨는데 지난번에 그 김장훈 씨랑 나왔을 때는 네, 장훈 형님이 다 얘기하느라고 거의 뭐 마이크를 안 주셨었어요. 네. 고건호 씨는 종서형님 미우새에서 봤는데 집 기타가 수십 개 있던데 관리비는 많이 안 드나요? 그리고 기타 값을 다 합치면 얼마 정도 하나요? 기타리스트보다 기타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타에 진심이구나 싶었어요. 네, 진짜 기타라는 기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한 70년대 있거든요. 네, 70년대. 네, 일렉하고 이제 어쿠스틱 포함해서 네. 하나 하나 다 진짜로 사연이 있는 기타고 외국 나갔을 때 꼭 이렇게 하루 종일 막 그 거기 기타 샵에 있으면서 전 기타 샵의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아, 그 기타 샵만의 냄새가 있죠. 특이한 냄새 있죠. 네, 있죠. 네, 뭔지 알죠. 있죠. 네. 전 미쳐요 그 냄새. 하루 종일 거기 있어요. 막 안 사도 구경만 해도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좋아하시구나. 네, 좋아요. 그러면은 합치면 얼마 정도 할까요? 80대? 네. 가격이요? 네. 아, 몰라요 그거는.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저는 뭐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까 제가 제일 좋았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아, 사과 박스에 캐시 네, 갇혀 있었다는 거. 아. 네. 계산해 볼게요 다음에. 아니 아까 어떤 분께서는 메시지로 그 운영하시는 바에 그 0929님이네요. 종소님하는 LP 카페 갔었는데 너무 친절하시고 사진도 함께 찍어주셔서 감동받았다고 하셨는데 제 주변에 이제 뭐 친구들이나 뭐 후배들이나 선배님들이나 이렇게 김종서 선배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두가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다 그겁니다. 되게 선배님이시고 그런데 전혀 권위식 없고 그냥 늘 되게 순수한 형님이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게에 가면은 그렇게 막 혼자서 이렇게 음악을 들으시면서 음악에 취하셔서 이렇게 혼자 그 핸드드럼 있잖아요. 손드럼. 그걸 막 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그 모습이 참 너무 참 되게 예쁘다고 아름다워 아이고. 보인다고 이렇게 참. 맞아요. 아, 무섭네. 네, 다 지켜보고 있네요. 아이고. 많은 분들이. 유옥주님께서는 와우 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었는데 끊길까봐 조마조마했어요.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 데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올 초에 몇 년 만에 앨범을 내셨던 게 마침 또 그 데뷔 발매일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저 그거 팬이 제보해 주셔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맞추신 게 아니에요. 1월 30일이에요. 네. 1월 30일인데 야. 같은 날이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네요. 그래서 너무 소름 끼쳤어요. 그거. 그러니까 신인 시절 생각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더더욱 이제 그 이 싱글 활동하면서 방송을 한번 다 해보자. 그래서 네.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아이돌들 나가는 그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순위 네, 생방송 네, 그런 데를 한 바퀴 돌았어요. 아 돌으셨어요? 네. 네, 뭐 제 전전 무대가 뭐 그 유진스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좀 아니 저 너무 궁금합니다. 그 선배님이 정말 가장 그 데뷔하고 나서 음악 방송, 음악 프로그램들 나갔을 때 그 뭐 대기실과 무대의 그런 어떤 정치랑 지금이랑 뭐 어떻게 다르시죠? 그냥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옛날 얘기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지금 똑같았어요. 저는 지금은 그러니까 신인 때 같은 기분이었었어요. 완전히 그냥 휑한 혼자 이렇게 던져진 기분 있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그 후배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뭐 근데 그 사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런 방송을 하면 친구들이 와서 인사하고 그랬어요. 다 단체로 와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매니저가 대동화해 관례처럼 그런데 네. 지금은 그런 문화가 또 살짝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변했구나. 이들도 너무 바쁘고 그리고 매니저들도 어려요. 그 내가 누군지 몰라요. 옛날에는 매니저들이 날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데리고 와서 했는데 모른다고요 선배님? 네, 몰라요. 진짜 어리구나.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완전히 산업화가 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네. 뭐 거기 대기실에 막 뭐 뒤달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 좀 거긴 좀 형이 그게 뭐 가끔은 좀 불편 인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좀 불편함도 있죠. 맨날 도망 다녔잖아요 그래서. 왠지 선배님은 좀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막 그게 불편해가지고 네. 도망 다녔어 일부러만. 그래서 그 이렇게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그냥 진짜 오랜만에 라이브 무대를 또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으로 서셔 다 도셨다고 하셨는데 좀 감회가 좀 어떠셨습니까? 그 제가 신인 때 대답문로 들고 나왔을 때 그때 기분이었어요. 딱 진짜 아무도 모르는 김종서라는 사람을 매번 처음이잖아요 소개하는 게. 네. 그런 기분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뭔가 저 초심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었고 되게 좀 신선했어요. 근래 활동한 게 네. 제가 이렇게 신선한 기분으로 활동한 게 처음이에요. 좀 이렇게 진짜 가요계도 많이 변했다는 그런 느낌도 드실 테고 시간 참 빠르다고는 생각이 드셨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 네, 앨범을 새로 내면서 데뷔 일이랑 똑같은 우연을 경험했는데 그게 30여 년 전에 네. 그 시간이었고 근데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막 그렇게 시간이 지났나 싶은데 네, 제가 그래요 근데 선배님이 본인이 느끼시는 시간은 또 다를 것 같은데 그 아, 그냥, 시간에 대한 어떤 느낌은 좀 어떠신지 아 그냥 전 진짜 훅 지나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뭐 일들이 하나하나씩 정말 기억이 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덧 내가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숫자라는 게 이제 내가 이제 뭐 25주년 20주년 이렇게 있을 때 30주년 있을 때 이제 숫자라는 걸 이제 제가 딱 느끼잖아요 네. 그러면 소름이 쫙 돋아요. 끔찍해요. 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뭐 별로 이렇게 뭐 다른 곳 보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음악만 좋아하셔서 그냥 걸어오시다 보는데 그냥 문득 옆을 보면은 네. 그냥 십수년이 그냥 훅훅 가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전에 뭐 막 정말 제가 어리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돌들이 네. 뭐 지금 거의 뭐 같이 나가 뭐 완전 은퇴하고 뭐 그 모습들이 6500님께서는 제 아내는 종선님 30년째 찐팬입니다. 저와 결혼할 때도 브로마이드며 1집 테이프부터 CD, 신문 스크랩 등 다 신혼집에 싸들고 왔어요. 저 데리고 사인회, 소극장 콘서트도 갔었고 지금도 저보다 더 소중히 다루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내 김현우 씨 그 변치 않는 맘 계속되길 바라 사랑해 이렇게 메시지까지 주셨습니다. 남편분이 굉장히 대인배이신 거. 아니 근데 이렇게 좋아하시면은 네. 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좋아하시면은 그렇죠. 아마 같이 좋아하시는 게 빠른 방법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나 빠졌다는 건 되게 좋은 거 아닐까요? 아 좋은 어떤 거죠. 거든 간에. 그럼요. 그 뭐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네. 또 이런 식으로 네. 네. 좋은 쪽으로 이렇게 승화해서 푸는 건 너무너무 그렇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망, 법의 테두리 안에서 빠지는 그렇죠. 건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올해 초에 그 30여 년 전에 그 날짜와 똑같이 냈었던 그 새 앨범 얘기를 했는데요. 그 노래를 오늘 네,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라이브로 또 예.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네. 자, 라이브석으로 또 이동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저 이 노래를 당연히 뭐 들어봤는데요. In My Life라는 네, 곡인데 여기서 이렇게 그 사운드 키보드 소리가 뭐죠? 그 프루트 소리인데요. 그 네. 내추럴 프루트가 아니고 네. 그 60년대에 사실은 그 고전적인 신디사이저예요. 그렇죠. 그 고전적인 신디사이저. 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프루트를 그 녹음해서 테이프로 흘려들어서 그 소리를 내는 아 그게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예, 그게 약간 그 네. 굉장히 저도 좋아서 그 악기를 일부러 많이 썼어요. 아 네. 그게 오히려 더 세련되게 느껴지는 자 김종선님의 라이브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In My Life. 지는 날 수만 번을 불러보지만 그대 곁에 닿질 않죠 모르나요 그대만이 내가 사는 이유 오랫동안 기다려왔죠 내가 아니면 안 돼요 In my life You're my life 그렇게 부르던 날 이 세상 그 무엇도 내 사랑을 못 이기죠 단 한 번의 미소로 죽어도 별이 되어 그대 곁을 지킬 테니
김종서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In My Life. 네. 송지현 씨가 옥수수 먹다 순간 멈춤. 너무 좋아서 씹을 수가 없어요. 지현 씨, 네 이제 씹으세요. 네. 김성희 씨가 In My Life 신곡 너무 좋고 세련되더라고요. 10년 뒤에 들어도 촌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제 환갑 파티에 BGM으로 쓸 거예요. 아, 저랑 되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도 늘 노래를 내면서 뭔가 이렇게 시류에 조금 다른 그 방향성을 해서 이게 제가 들어도 이런 편곡은 절대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뭔가 그 좀 세월의 그런 흐름이 느껴지거나 그런 편곡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주 그런 생각 많이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노래 만들면서 그냥 그런 게 고민이 느껴집니다. 그냥 내가 가장 좋아했던 음악이 어떤 음악이었지라는 거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틀즈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틀즈 어쿠스틱한 사운드 아주 그 예전에 뭔가 그 아주 날것의 그 느낌. 그렇지만 뭔가 그 윤기가 흐르는 그 사운드에다가 약간 그렇죠. 그래서 그게 모던함을 더 이제 추가한 거죠 살짝.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대 음악은 계속 돌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또 뭐 행운이라면 나중에도 이게 또 다시 사람들한테 시대감을 안 느껴지게 많은 사람들한테 불려진다면은 정말 행운이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선배님은 결국에는 음악적인 어떤 클래식을 계속 생각하신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세련된 그 느낌을 가지고 계속 가는 음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게 구닥다리 느낌이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영원한. 저도 그걸 늘 고민하거든요. 이게 그냥 레트로스럽다는 표현이 사람들 그 젊은 세대들도 공감하는 그런 레트로 느낌이어야지 이게 또 그냥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 사람은 발전이 없어라든가 제일 정말로 최악이 옛날 음악 그냥 또 하고 그렇죠. 그거가 제일 최악인 것 같아요. 그냥 또 답습하는 느낌. 예. 역시 그냥 곡을 만드시고 편곡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똑같이 하고 결국에는 좋은 결과물이 이렇게 In My Life 같은 음악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822님께서 오빠 가지 마요. 종서 오라버니 짱 하셨는데 좀 있으면 가셔야 돼요. 진짜? 이지선 씨는 왜 늙지를 않으시나요? 뱀파이어세요? 하셨습니다. 5893님은 종서님 목소리 말투 너무 그대로라 타임머신 탄 기분입니다. 나만 늙었어. 에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또 LP 카페 모셨으니까 LP 카페의 또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노하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좀 있고 그런데 몇 년째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죠? 1년 간 넘었어요. 1년 간 넘으셨어요? 네, 1년 간 넘었어요. 근데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행복하고 이건 솔직히 실제 말로 지금 돈 벌려고 간 게 아니고요. 제가 저주차고 여기서 이제 라이브도 좀 하고 막 제 뭐라고 하셨으면 다른 거 하셨겠죠. 커버도 하고 이제 그런 걸 하려고 그냥 그리고 이제 우리 밴드도 좋은 밴드도 세우고 라이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LP도 틀고 막 신청곡 받고 막 그거가 하고 싶었어요 너무. LP바 사장님이 생각하는 LP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악을 들으면서 LP 시대는 이제
아트웍이 아까도 말했지만 아트웍 아, 있잖아요. LP를 낼 때 그 네. 하나의 이제 뭐 작품으로 이렇게 딱 네, 세워놔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인테리어가 되니까요. 청신경을 쓴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래서 그 아티스트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 보면서 거기 보면서 아 여기는 어떤 저기 그 악기가 들어갔고 아 연주를 누가 했네 이런 것까지 사실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들으면은 또 달라요. 음악 듣는 심지어 그 시대의 그 그림이나 어떤 그런 화풍의 뭐 사조까지도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그 안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음악과 뭐 어떤 맞습니다. 디자인까지 그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LP 곡을 또 하나 네. LP를 하나 또 들고 오셨습니다. 네. 어떤 곡 그, 네, 같이 들을까요? Earth, Wind and Fire라고 했는데 뭐 이 밴드는 펑크 있죠. 펑크 아. 디스코의 장르를 장르로서 아주 가장 성공한 밴드가 아닌가 지구상에서. 너무 멋지죠. 네, 그리고 이 펑크 장르를 굉장히 많은 뮤지션들한테 그 전파한 그런 밴드가 아닌가 싶고요. 네. 제가 갖고 온 노래는 초창기의 노래예요. 판타지라는 노래인데 그 필립 베일리죠. 아. 이 네. 밴드의 그 아 좋아하실 것 같아요, 형씨도. 네. 파세토 창법의 아주 그냥 달인인데. 아 굉장히 멜로디도 그렇고 아 이 사운드가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이 당시 어떻게 이런 사운드를 냈을까 싶고 굉장한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도 아주 아껴 듣는 노래인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네 벌써 김종선님과 또 LP 카페 마감 시간이 다 돼서요. 너무 아쉽네요. 뭐 얘기하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1대1 팬미팅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자 선배님 앞으로 활동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는 진짜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부지런히 목표와 관계없이 그 어쨌든 뭐 결과와 관계없이 네. 그냥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계속 신보도 내고 공연도 하고 부지런히. 공연 계획 혹시 없으십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근데 네. 지금 뭐 프로젝트를 하나 좀 준비 중에 있어요. 아, 네. 올해 좀 아 그게 좀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거의 뭐 열정 만렙 수준이신 것 같은데. 아 오늘 이렇게 뭐 귀한 LP도 들고 와주시고 귀한 얘기도 또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너무나 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또 마지막 곡은요. 네. 네, 오늘 또 세 번째 LP 추천곡으로 네. 저희가 띄워드리면서 뭐 LP 카페를 마감할까 네. 합니다. 오늘 같이 뭐 LP 바 마감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네, 어떤 곡입니까? 아바의 노래인데요. 아바는 너무나 유명한 곡이 많은데 그 중에 네. 하나 초창기 아주 74년에 발표한 노래예요. 아스타 마냐냐라는 곡인데요. 지금 흐르는 아, 곡이죠? 예, 이 노래 이 보컬의 아주 그 청아 목소리 초기 아주 그 햇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겁니다. 이렇게 또 귀한 LP 가져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바의 아스타 마냐나 들으면서 저도 내일을 기약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종선님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P 카페는 언제나 당신 옆에 있습니다. 사랑해요. Hello.